아, 정말 우리 어머니들 오죽하면 저 팔꿈치에 굳은 살이 되길 정도로 저 싱크대에 기대셔가지고요. 이렇게 아플라면 차라리 일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. 아니요. 협심증하고 또 목 디스크하고 또 허리 디스크하고 그냥 아프고 그러니까 우울하죠. 그래서 많이 불쌍하죠. 남자가 남자 둘을 못하니까 이러면서. 아, 근데 보통이 아프면은 약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. 여기 맞는 것 같은데. 예. 아, 여기 맞습니다. 아, 여기 맞네. 여기 맞네. 그럼 어떻게 띵도 할까요? 예. 예, 아, 예, 안녕하세요. 왕진가방에서 왔습니다.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?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. 아니 근데 아까 아차산에서는 왜 만나신 거예요? 저 제작진의 예, 뜻이 깊은데 잘 모르겠습니다. 고우시다. 되게 고우시고. 네. 이제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셨을 때는 너무 고우시고 예쁘시고 네 그랬습니다. 의사들은 처음에 딱 보면 저분이 얼마나 아플까 또 저 상태가 얼마나 병이 심각할까 이런 거 이제 감이 오는데 정말 아플까 정말 병이 심각할까 이런 게 별로 안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네. 왔습니다. 허리가 지금 여기가 너무 허리서부터 다리 밑에까지 너무 당겨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걸면 괜찮은데 이렇게 바로 서면 당겨서 여기까지 막 터질라 그래요. 그 정도 아파요. 아프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? 결혼해가지고 한 십몇 년 쇼퍼를 했어요. 서서 일하니까 활동하고 그것도 힘들어하니까. 하고 그럴 때는 괜찮았어요 사실. 근데 이제 또 화장품 코너도 제가 좀 한 2년 했어요. 백화점 또 백화점에 가서 일을 했고 또 만두 가게 하면서 그때부터 허리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. 상점하고 음식 일 하시는 분이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대요. 뭐 무릎이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내가 아플 때는 대부분 그래요.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학교 수업할 때 몇 분 해요? 학생 50분. 그다음에 10분은 쉬죠. 음식이나 어떤 일을 해도 50분하고 10분은 쉬어야 되는데 사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50분하고 10분 안 쉰다고. 맞아요. 일하시면 또 그게 쉽지 않죠. 그렇지. 농사 일이나 음식 일을 하면 그냥 계속 해야 된다 그래요. 그러니 이게 풀어줄 때 풀어주지 못하니까 계속 굳어있는 상태에서 그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. 일어나서 잠 일어나서 화장실에 올라가니까 한 발자국도 못 뛰겠어요. 그래서 뭐 발자국도 못 뛰어서 119를 불렀죠. MRI 찍어보니까 4번, 5번에서 터졌다고 하더라고요. 통 움직이를 못하니까 아파가지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. 이런 데가 맨날 얼음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. 그 다음에도? 예. 네, 그런 대로 아프면서도 참고 살았는데, 그 김장 좀 돈 좀 벌려고 김장 갔다가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너무 지금 아파요. 그래서. 수술하고 나서도 다리 저린 거 완전히 말끔하진 않고 예. 어느 정도 있었는데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서 김장을 합니까? 네. 거기서 다시 또 빵 또 네. 아파지신 거 같네요. 네.